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70년대 아프간 수도 카불을 포착한 사진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프간 상황이 지금처럼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간의 1970년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구글을 들어가셔서 카불 1970년대 포토라는 것을 영문으로 집어넣으시고 검색해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지금의 대부분의 서구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자유분방한 여성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퀸틴 풀슨 교수는 1970년대 카불 여대생의 모습을 담은 그런 천년색 칼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소개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에 진보적인 사회주의 정부가 들었으면서 여성에게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무자하딘이 아프가니스탄을 전복시켜서 오늘날까지 여성의 권리를 종식시키긴 전이다. 아프가니스탄은 1911년부터 1973년까지 그런 왕정을 유지했습니다만은 또 왕정을 통해서 상당히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도에 다른 많은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군부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역사의 그런 파란만장한 행보를 계속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당시에 90세를 넘었던 그런 과거의 왕은 오랜 기간에 로마에서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탈레반 압제 이전과 이후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진일 것입니다. 벌써부터 외신들은 탈레반 치하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탈레반의 진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의 지방 및 외곽 점령지에서는 벌써부터 여성의 인권 탄압과 유린에 관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말 탈레반이 북부 타카르 지방의 루스타크 지역을 점령한 뒤에 한 탈레반의 고위 인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15세 이상의 모든 소녀와 40세 미만의 과부들은 탈레반 전사들과 결혼해야 된다. 이미 카불 시내는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차를 거부한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8월 18일 미국의 폭스뉴스는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차원의 억압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전날 아프가니스탄 타하르 지역에서 한 여성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나갔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은 총을 맞고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외신들은 탈레반으로 인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날 SNS에서는 탈레반들이 벽에 아프간 남성들을 꿇어앉혀놓고 사격을 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장면도 공개된 바가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탈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시민 한 명을 몽둥이로 다짜고짜로 때리는 모습도 포착됐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자리를 얼른 피하는 그런 광경들도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일보의 박진석 사회 에디터가 기고한 한편의 짧은 칼럼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그런 사례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걸어온 길입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존 웨인과 스티븐 맥킨의 영화를 보고 미적지근한 코카콜라와 장미향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빅토르 위고와 진 벨런, 마크 트웨인, 이완 프레밍의 책을 읽었다. 포드 스포츠카를 운전하면서 스카치 위스키와 프랑스산 와인에 취해 파티를 즐겼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유럽이나 미국 중상층 가정의 일상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출신 작가인 할레드 호세이니가 그가 쓴 소설인 연을 쫓는 아이에서 묘사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아프가 상류층의 생활성을 묘사한 그런 대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주제를 경험했습니다. 1919년부터 1973년까지. 군주제 하에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서구의 세례를 듬뿍 받았다.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들이 활기차게 활발한 수도 카불의 당시 흑백 사진은 호세니의 묘사가 사실에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소개받는 것은 중앙일보의 박진석 사회 에디터가 아주 짧은 칼럼 아프가니스탄에서 묘사한 1960년대와 1970년대 개방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례적인 평화와 개방의 시대는 매우 짧았다.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다.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서도 영국과 구소련, 미국이 그 험준한 산지를 탐내서 손을 뻗었다. 외세와 영합하거나 투쟁한 세력들은 나라를 수시로 뒤집었다. 1919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한 세기 만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왕정을 경험했고 이후에 공화정, 공산주의 체제, 이슬람 원리주의 체제를 모두 다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 호세이니의 표현대로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폭탄 소리와 총성 외에는 없는 세대가 태어나고 말았다. 호시아니의 작품의 소설 속의 주인공 아버지는 원리주의를 세력을 가장 경계했다. 턱수염을 길게 기른 백치들한테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염주 알만 굴리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쓰인 책을 암송하지. 아프간이 그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자들, 그중에서도 극도의 폭력 성향이 더해진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됐다. 탈레반 치하로 두 번째 들어간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른 정권들은 비록 능력이 뛰어나거나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축구장에서 공개 처형을 하지도 않았고 간통한 이들을 돌로 쳐 죽이지도 않았고 여성을 부르카 속에 감금한 채 기본권을 박탈하지도 않았고 텔레비전과 영화를 금지시키지도 않았고 소수민족을 집단 학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 탈레반은 1996년 첫 집권 때 그렇게 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카불 공항의 탓줄 행렬로 밀어볼 때 믿는 이는 적어 보인다. 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겪어온 아주 고단 그런 나날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가 그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되고 그런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일군의 정치 세력들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달리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해선 타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선거까지도 번번이 조작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조작하고 조작된 권력을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과 가짜 지방자치단체와 가짜 행정부 수장을 만든 다음에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악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의 독점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예사롭게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의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그 민주국가가 소위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비난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종류의 비극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는 마치 좁은 회랑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삐끗하면 회랑 밖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확장과 평창에 무관심하고 소수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국가 권력은
반드시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국민 개개인을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15 불법 부정선거를 남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런 불법 부정선거가 이 땅에 뿌리 뽑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 괴물화돼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옥죄고 가난과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야 됩니다만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의무와 직무를 갖고 있는 야당이 너무나 취약하고 나약하다고 그리고 야당의 대권 후보들이 너무나 정신이 없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근현대사뿐만 아니고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지배층이 자기 소임을 제대로 했던 것은 참으로 짧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은 고생을 했고 민초들은 그런 지도층의 부실함과 허약함을 일종의 극복하는데 민초들이 나섰던 것이 바로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흐르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을 통해서 이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대탈출을 보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